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 세계의 한류와 한국 문화를 알리고 소통하고 있는 박찬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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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오늘 학생들이 한류 문화 배우는데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오늘 네. 어떤 내용인지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내용은 그 주제 제목에서 보았듯이 한류 미래를 열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한류의 과거가 있고요. 그리고 한류의 현재가 있고 앞으로 한류의 미래가 있겠죠. 이 세 가지를 해볼 건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류의 현주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한류의 과거와 그리고 한류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류를 얘기할 때 항상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가 할 때는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께서의 문화의 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문화의 힘의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거 읽을 때마다 어떤 마음에 뭐 울림이 있는데 네. 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다들 감흥이 오시나 봐요? 네. 네. 뿌듯합니다. 뭐 간단하게 이게 풀어드리면 정말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때 당시가 70여 년 전입니다. 그때 김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력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력인데요. 풍족할 만하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부력이라고 하는 게 경제력인데요. 그 경제력이 지금은 세계 11위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강력은 군사력이죠. 군사력은 7위 정도가 됐습니다. 둘 다 이제 탑10에 올랐어요. 그리고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앞에 있는 것도 전혀 가지지 못한 때잖아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그 높은 해안 때문에 우리가 이 문화의 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김구 선생님의 말씀을 작년 2019년 2월 달에 2대1리 문화대상에서 대상을 탄 BTS 방탄소년단이 RM이 이제 앞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한없이 높은 것은 바로 문화의 힘이라는 김구 선생의 말씀이 생각이 난다라고 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김구 선생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수백만의 외국인들이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또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바로 이 문화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예술 분야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화의 힘이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 이게 바로 한류의 미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나설 때다. 이 뜻은 뭐냐면 K-POP이 또 전 세계에 나서기도 하고 드라마가 영화가 그리고 뭐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콘텐츠 분야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한류가 이끌어 가는데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은 대한민국 자체 또 한국인 자체가 바로 세계 중심으로 이렇게 나서야 될 때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말미에 미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류를 알아보려면 한류의 정의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거 다 아시죠? 한류를 처음에는 한류라는 말이 어느 나라에서 먼저 불렸을까요? 중국. 중국. 대만이죠. 네, 대만에서 불렸습니다. 그래서 대만과 중국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한류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한자니까요. 근데 한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 할 때, 대한제국 할 때 한자입니다. 근데 이 한자를 파자를 한다고 그러죠. 왼쪽과 오른쪽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보면 왼쪽은 동력동자로 풉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위대할 위자로 이렇게 풀거든요. 동방 한국의 위대함이다. 뭐 거기도 한이 들어가 있죠. 동방의 위대함이다라고 하는 뜻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우리의 어떤 자랑스러운 한국, 그것이 여기 한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한국의 흐름, 그것을 또 영어로는 한류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자를 갖다 처음에 번역을 영어로 했을 때는 H-A-N-R-Y-U로 썼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한류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영어권으로 이제 그 한류가 퍼지니까 한류 여는 법칙으로 해서 한류라고 지금 표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K-웨이브, 코리아 웨이브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한류라고 하는 현상이죠. 이것은 한 국가의 문화가 오랫동안 크게 유행하는 것,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가 유행하는 것이죠. 그것은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네. 그러면 그 헐리우드 문화나 일본의 문화와 우리 한류 문화는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크게 유행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여기 계신 분들도 좀 어렸을 때는 모르겠지만은 그때는 뭐냐면 헐리우드 문화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딱 들어왔을 때예요. 우리 문화가 전 세계 나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양의 문화에 이제 물들여져 있을 때, 그리고 또 80년대 또 이후에는 뭐냐면은 몰래 들어온 어떤 일본 문화가 많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뭐 일본의 잡지를 본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패션을 알게 된 때였는데, 그러한 어떤 지금 시점을 지나서 우리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에 이제 퍼져나가는 어떤 현상.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해서 헐리우드 문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뭐 일본 문화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또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제가 베를린에 갔어요. 이제 베를린에 갔는데 베를린에는 한류샵이 없습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J스토어라고 있어요. J라는 건 아시겠죠? 우리는 K잖아요. 네. 근데 J스토어가 뭐냐면 일본의 만화를 보여주는 그런 스토어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후에 뭘 지금은 뭘 하냐면 딱 가면은 거기에서 K-POP을 보여줘요. 들어가면 왜냐면 K-POP이 안 놓으면은 그게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거기 앞에 BTS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K-POP 아이돌 스타들의 앨범들을 딱 진열을 해놓고 굿즈들을 진열을 해놓고 또 안쪽에 들어가면 일본 만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일본 문화를 보여주는 거였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현상, 그런 현상들이 유럽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류 샵이 있는 곳도 있지만 그런 J-POP 샵이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 뭐 그런 과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아, 우리 문화가 지금 전 세계로 뭔가 이게 더 다른 문화들보다 더 많이 나서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주로 한류라고 하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문화다 이렇게 저는 인식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나이가 든 분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초등학생들 이런 젊은 정말 어린층 노년층들도 한국 문화를 알고 궁금해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것도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베를린을 갔을 때 예. 제가 BTS 팬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BTS 팬들을 통해서 제가 BTS 앨범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 어머니가 아이 10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아이가 너무 BTS 극성 팬이다라고 해서 BTS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들으러 왔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를 딱 듣더니 그때 이제 BTS의 어떤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 곡의 가사를 풀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도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그 아이 10대 초반이거든요. 아까 어린이 말씀하셨죠. 어린이도 좋아합니다. 네, 어린이도 좋아하고 그리고 어떤 10대들을 가르치는 또 양육해야 되는 부모님이 같이 이렇게 좋아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어린이 청소년들의 문화니까 그거를 인정해주면서 어떤 문화인지 알아보잖아요. 알아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같이 이렇게 알게 되고 그래서 같이 사랑하게 되는 한류 열풍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은 이게 20대다 딱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 뭐 지금은 연령과 상관없이 점점 더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나라와 상관없이 전 세계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단번에 요즘에는 알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일종의 그 한류 콘텐츠를 전 세대가 즐기는 그런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 어린이서부터 해서 나이 드신 계층까지 전부 다 한류의 어느 분야에서만큼은 전부 다 이제 즐기고 있는 그런 거라 볼 수 있고요. 그것이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런 내용을 한번 쭉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